네, V-Ray 기본 세팅하고 조명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이는 이미지를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뭐 재질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본 세팅하고, 그다음에 조명 이런 정도 설명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모델링을 렌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전자 버튼을 눌러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일단 태양광의 빛의 방향이죠.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뒤에 배경. 그래서 일단 뭐이 이미지가 좋으면 할순 없지만 처음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파란 배경, 이게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V-Ray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여기 컬러 컬렉션이에요. 네, 요거 쇼 컬렉션 컨트롤. 뭐 여기서 체크해서 익스포저 값도 조절이 가능하죠. 이게 하얗게 탄 부분은 하이라이트 번. 요거 이렇게 내려주면 하이라이트 번 내려주시면 사라져요. 0에 두시면 일단 0.5, 0.5.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을 해주면, 지금 약간 노란색 나오면 약간 파란색으로 가고, 파란색이 나오면 우측으로 가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세팅에서는 이것을 안 쓰려고 해요. 이제 제가 지금, 약간, 뭐냐면, 이게, 지금의 세팅은, 외부 세팅이에요. 익스테리어 세팅이라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는 좋은데, 또 너무 뭐 이렇게 노랗고 파랗고, 그래서 이제 제 색깔을 내기 어렵고, 약간 이제,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를 좀 내고 싶은데, 이런 걸 가지고 하면, 항상 이걸 보정을 하거나,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없애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톱니바퀴. 그래서 여기서, 뭘 봐주시냐면, 조명을 봐줍니다, 조명. 그래서 여기 지금 선라이트라고 됐죠? 이걸 꺼주시면 돼요. 이게, 스케치업의 기본, 이 섀도우 시스템, 이 섀도우 시스템을 따르는, 태양광이에요. 이게, 그래서 태양 조명을, 꺼줬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주광이 없어진 상태로 렌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빛이 있죠. 그러니까 입체가 보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밝아요. 이쪽이 어둡고, 기본적인 빛의 방향, 이 빛의 방향을 따르는 또 다른 빛이 하나 또 있는 거죠. 이 섀도우 시스템을 또 따르는.
해서 조명을 바꿔보면, 시간대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빛이 지금 반대로 보죠? 이때 렌더를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네. 여기가 밝아졌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이게 그 V-Ray의 또 다른 조명. 조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빛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환경빛이라는 건데, 자, 이 톱니바퀴에 다시 조명, 톱니바퀴, 네, 인바이로먼트. 이건 이제 조명이라는 파트.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본 세팅 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인바이러먼트의 백그라운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얘를 없앨게요. 자, 파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파란색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체크를 풀면, 네, 작용을 안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빛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빛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GI 스카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걸 켜볼게요. 자, 그럼 다시. 네, 하얀 빛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있긴 있는데,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네,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 얘도 지금 약간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고, 네, 여기는 숫자도 5 정도에서 크게 해가지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입체감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약하죠, 빛이. 네, 이건 이제 이유가 빛이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양감도, 어떤 입체감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이 재질들의 색깔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하고 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체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약간의, 아주 미세한. 자, 그래서 렌더링을 테스트하려면 사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네 전체 선택하고, 일단 재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한번 누르고, 디폴트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흰색이 아니고 살짝 회색. 클릭해서 입혀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렌더를 해보면, 이제 입체감이 좀 보이죠? 이렇게. 입체감이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빛 설정하면서, 환경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빛의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플랫, 여기서, 네, 제가 여기 클릭하고, 다시 이선 말고, 이 스카이 말고, 맨 위에, 네, 저희 카페에서 일단 HDRI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RI를 간단한 거, 네, 써보려고 하는데, 비트맵.
다음에 다운로드에 AHDRI를 열기를 해서, 예, 이런 환경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UVW에서 environment로 바꿔주십니다. environment 매핑 타입은 스피어리컬로 되어 있죠. 네, 갈게요. 자, 얘는 GI는 꺼주고, 네, 이건 이제, 아, 체크하네. 이걸 꺼주고, 다시 얘는 체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걸 집어넣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고요. 렌더를 해볼게요. 여기 배경, 보이시죠? 살짝 다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빛의 방향도 다릅니다. 보시면. 네, 그런데 좀 어둡죠. 그래서 좀 다시 밝게. 밝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백그라운드 여기를 10으로 놓을게요. 렌더를 해보면 다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밝게 네, 나오죠. 지금 얘는 빛의 방향도 있고. 네, 그냥 스카이 이 GI랑은 달라요. 왜냐면은 네, HDRI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HDR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HDRI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도시 중에 도로. 네,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이렇게 라운드 된 도로가 아니고 이한 번에 360도, 네, 360도 카메라, 360도 카메라로 찍은 네, 이미지들이에요. 이걸 펼쳐놓은 거죠. 지구본 펼치듯이. 그래서 이게 다 보시면 예, 이런 것도 위쪽에 다 이렇게 늘어나 있죠. 예, 이게 이제 그 지구본 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구본도 원래 예, 지구본도 보면은 남극이랑 북극이 제일 크죠. 예, 지구본이 아니고 세계 전도. 예, 그러니까 펼쳐놓은 지구본. 그럼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 늘어나잖아요. 그 지도가. 예, 마찬가지 이 HDR 이미지도. 이거를 이제 펼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HDRI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네, 이 환경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는 네, 그런 환경 맵이라는 거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채도의 영향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이런, 지금 이런 느낌처럼 이런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HDR 이미지.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 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대부분. 근데 이제, 예, 아까 스카이 세팅 같은 경우, 네. 기본 세팅은 이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좀 파란기가 들어갔던 거죠. 지금 얘는 이제 파란기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이미지 다시 클릭하고, 네, 여기서 UVW. UVW 채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에 이 HDR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제 보면 스피어리컬, 큐빅. 큐빅을 누르면 박스 형태로 조립을 해줘요. 얘는 이제 육면체 안쪽인 거죠. 얘는 이제 돔처럼 돔 둥그런 구 안쪽에 구체로 이거 하시면 돼요. 예, 이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 로테이션 네, 이걸 돌리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90도를 돌리겠다. 그럼 여기 좀 잠깐 바뀌었죠. 180도 한번 해볼까요? 180. 약간 더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이 이미지가 구 이게 전체 구에서 일부분만 보여줘서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자, 여기 18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죠, 여기. 이거보다 조금 뒤로 나와서 렌더를 해보면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전에 여기 있던 네, 밝은 부분 영역이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그림자의 방향도, 네. 좀 전에는 여기가 밝아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반대편에서 밝아서 그림자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HDR 이미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네, 알아봤고요. 네. 백그라운드 1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빛은 밝아집니다. 스탑을 하고. 자, 그런데, 요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체크를 해제하고요. 자, 흰색으로 놓고, 네,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GI 스카이랑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배경이,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흰색이라고 해도, 이 배경 흰색이 완벽히 흰색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히 흰색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네, 지금은 이미지를 넣지 않고, 네, GI 상태를 활성화시킨 상태고요. 네, 여기에 Done이라는 옵션이 없는 것 같네요. 네, Done이라는 옵션이 없어서, Clear를 하면 네, 없어지죠. 네. 뭐 있건 없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 없애려면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30의 수치 다시 1로 만들어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흐리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이트가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기 수치를 네, 기본적인 한10 정도 두고, 네, 여기 수치는 좀 조율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보면 돔라이트가 있어요. 돔라이트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이게, 돔라이트는, 그 HDR 이미지를 사용하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맵의 일종인데 얘는 이제 HDR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세팅했던 여기서 이제 세팅을 했던 환경은 무시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이랑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빛의 방향을 보면 여기 보면 이 화살표 방향처럼 저 뒤에서 이렇게 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이미지를 좀더 확인해 보려면 뒤로 나와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 해가 여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DR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진짜 해가 있는 데에서 햇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 우리가 HDR 이미지를 설정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얘는 HD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조명에 VLA 돔라이트를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컬러, 텍스처, HDR 네,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비트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클릭해 보시면 다른 HDR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HDR은 VLA 설치 시에 이 폴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HDR이에요. 이 폴더에. 네, 여기 보시면 카오스 그룹 VLA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을 안 하시려면, 다른 걸 쓰려면,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거, 이걸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다른 HDR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HDR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여기 환경에 넣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넣은 거죠. 렌더를 해보면, 렌더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했던 HDR과, 우리가 지금 방금 집어넣은 HDR은, 빛의, 밝기가 달라요.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얘도 그대로 쓰면은, 안 되고, 조명에 가서, 인텐시티 값을 높여주셔야 돼요. 10으로 한번 넣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다시 밝아졌죠. 자, 이렇게 분위기 지금 뒤에 배경이랑 비 오는 거 보면, 처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랑 이제 분위기가 비슷해졌죠. 자, 그런데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 조명에 넣은 거, 여기 HDR 돔라이트로 사용한 거의 차이점은, 몇 가지 이제 옵션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유지 트랜스폼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유지 트랜스폼을 체크하면 이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돌릴 수는 있었죠. 여기서도 HDR 이미지를 써서 돌릴 수 있었는데 좋은 장점은 여기는 여기 있는 얘 있죠. 얘 유지 트랜스폼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조명을 돌리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놓을게요. 빛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죠? 여기가 밝고, 렌더를 해보시면 이제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반대로 옵니다. 근데 이 화살표의 방향의 의미는, 화살표 방향의 의미는 기본적인 처음에 HDR 이미지, 그러니까 기본, 스케치업 기본의 HDR 이미지예요. 조명의 방향.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간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새로 바꾼 HDR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것뿐이지, 이 방향대로 빛이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봐도 그렇게 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방향을 바꾸실 때만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헤미스피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피어로 해놓으면 완전히 아까 그 세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헤미스피어는 반절이잖아요. 구의 반절.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바닥은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둡다기보단 이제 다른 색으로 나와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나오는데 이 헤미스피어를 그냥 스피어로 해놓으시면 전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맵 설명드리면서 배경을 이제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HDR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돔라이트는 외부 전체 에서 오기 때문에 이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로테이트로 돌리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기본적인 이제 환경에 대한 조명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톱니바퀴에서 세팅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돔라이트 설정에서 인텐시티를 10으로 했고 얘를 1로 바꿀게요. 다음에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어둡게 나오죠? 자, 어둡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 10을 30으로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를 네, 영향이 없죠? 네, 다시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의 값을 이 돔라이트를 사용하면 돔라이트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environment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끄고 render output에서 크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 세팅들을 하려면 좀 이미지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서 aspect ratio 이 비율이죠. 이미지 비율입니다. 이거를 그 커스텀으로 두시고 커스텀으로 두고 네 여기서 1대1로 만들면 요거 값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뭐1000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1000으로 변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이 값을 바꾸면 이 값이 갈아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2대1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렌더를 해보면 가로 2가 되는 거죠. 네. 다시 이거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놓고 천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6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16댁으로 해놓은 상태로 보면은 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와 렌더 걸리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렌더하는 비율과 이 two point perspective라고 돼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그 뷰폴트의 이 가로 비례와 세로 비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우연히 16대 9하고 얘랑 좀 비슷한데 정확하게 맞추려면 매치 뷰폴트를 클릭해 주시면 매치 뷰폴트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보는 화면과 이 화면의 이 프레임의 비례와 렌더 비례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보는 이미지와 렌더 이미지가 같게 되는 거죠. 제가 보는 뷰폴트와 렌더 이미지가 같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치 뷰폴트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이제 4대3으로 놓을게요. 4대3이 제일 일반적이니까. 4대3 놓고, 얘는 1200으로 놓겠습니다. 1200에 900. 자, 렌더가 되고, 보면은 조금 보기 시원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스탑을 하고. 자, 렌더 아웃풋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이브 이미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이미지는 뭐냐면, 렌더가 다 되면 저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 파일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포터블 네트워크 PNG죠? PNG 파일로 여기다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위치에 렌더가 다 되면 렌더를 저장을 해줍니다. 조금 커져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제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컴퓨터도 하나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렌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해서 뭐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렌더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설명만 드리고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걸릴까지는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그래서 렌더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장하실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저장하실 때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PNG로 저장을 하시면 PNG로 저장하시면 알파 채널이 저장이 되니까 요게 지금 알파 채널이 저장이 우리가 여기서 네 얘를 사용하시면 얘를 사용하시면 알파 채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펙트 알파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요걸 체크 해제해 주시고 렌더를 세팅을 좀 작게 해서 다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해 볼게요. 지금 알파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네 저장을 다 했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미지 이걸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면 JPG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저장을 하시면 네 이대로 PNG네요. 얘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배경이 이대로인데 여기서 PNG로 저장을 하면 PNG로 저장을 하시면 PNG로 저장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까랑 다르죠? 네, 좀 전에 이런 거 상태였는데 배경이 투명해져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져가시면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보입니다. 열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네, 배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배경을 한번 합성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렌더 아웃풋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부분, 네, 이 부분이 조금 네, 중요합니다. 뭐 우리 어차피 스탠다드로 기본으로 놓을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익스포저 밸류가 있어요. 익스포저 밸류 값을 이게 이제 노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4.24가 기본 값인데 여기를 제가 1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네, 좀더 밝아졌죠? 네, 노출값을 올리면, 네, 올린다기보다 노출값을 바꾸면, 이렇게 전체 그 빛의 분위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낮추면, 네, 숫자를 낮추면 밝아져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14에서 10으로 낮췄는데, 4 정도 낮췄는데 엄청 밝아졌잖아요. 거의 빛이 2배 이상 이렇게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 1 정도 낮추는데, 그래서 되게 밝아졌죠. 그래서 여기 값을 이렇게 밝게 한다고 하면, 네, 여기서 이 인텐시티 값을 다시 낮출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빛들, 예, 그리고 설정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좀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라이트하고 여기 조명의 세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익스포저 밸류의 이 수치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전체 빛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돔라이트는 빛이지만 이 카메라에서 익스포저 밸류는 빛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노출값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셔터 스피드. 그래서 인테리어 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 조명에 있는 값들, 지금 이제 조명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돔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진짜 그 조명들의 값을 무조건 일일이 올리는 것보다는 네, 여기에 있는 익스포저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인 렌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수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정도로 뒀는데 다시 14.24였나요?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수치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저거를 세팅을 안 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원래대로 놓고 돔라이트의 값을 다시 5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후에 조명을 쓸 건데 조명 라이트 부분에서 이 세팅하고 이 세팅을 이제 이미 이제 약간 변형을 해놓으면 조명 값에 대해서 뭐 이따가 또 상황 봐서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걸 원래대로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명 값을 바꿔봤고요. 한10 정도는 넣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카메라 익스포저 밸류까지 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빛 세팅은 어느 정도, 됐고요. 두 가지 이제 기본 세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기본 세팅. 저는 이제, 주로 이 세팅 그러니까 렌더를 계산하는 방식 세팅을 두 가지 타입으로 쓰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변화는 안 하고 쓰는 거 지금 상태 그대로 퀄리티 높일 때는 여기 미디움 네, 여기 있는 이 미디움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미디움에서 하이로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몇 가지 수치가 바뀌죠.
하이로 놓으면 서브디비스 값, 네, 하고, 레이트레이스, 네, 뭐, 요런 거, 좀 바뀌고, 여기 노이즈 리밋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노이즈 리밋이 좀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직관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는 건데, 이 노이즈 리밋을, 네, 미디움 상태에서도 얘를 그냥 0.01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여기 있는 노이즈가 많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노이즈잖아요. 점점점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네, 또 합니다. 이렇게 이게 모니터라서 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이즈를 없애줘요.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잘안 보이는데 점점점점 여기 있는 이런 구석들의 노이즈들을 없애줍니다. 뭐가 없애주냐면 이 노이즈 리밋의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노이즈들을 시간이 지나면 없애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관계상 이걸 다 기다려서 볼 수는 없고 예, 노이즈 리밋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0.001 정도만 해놔도 엄청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0.001로 해놓고 렌더 거시면 지금 세팅에 라이트 캐시하고 브루트 폴스 요 상태에서 뭐몇 시간씩 걸립니다. 렌더가. 물론 이제 렌더 아웃풋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크면. 근데 이제 퀄리티는 네, 만족스러우십니다. 이 상태 놓고 그냥 노이즈 리밋만 올려도 퀄리티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뭐 조명이라던가 재질 세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봤을 때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네, 여기서 이제 퀄리티 올려주시고 노이즈 리밋만 네. 뭐 하이로 놓고 노이즈 리밋만 0.001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렌더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렌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게요 타임 리밋인데 대략 한이 정도 놓으시고 예, 타임 리밋을 켜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 5를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2시간이면 120분 이런 식으로 네. 3시간이다 뭐 180분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3시간 동안 노이즈를 계속 없애주다가 네, 끝냅니다. 끝낼 때 네,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세이브 이미지 이걸 체크를 해서 두시면 3시간 렌더하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노이즈가 아주 깨끗해져요. 많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멈추고 먼저 하이 이렇게 미디움이었을 때 그냥 하이로 놓으시고 여기를 0.00에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럼 이제 커스텀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180분 3시간 동안 렌더 걸고 저장해준다. 근데 이제 세팅을 어느 정도 잘했다는 전제, 세팅이 아니고 다른 이제 조명, 재질을 잘 해두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보시면 여기 구석구석, 이렇게, 보면은, 이거, 노이즈 빼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노이즈를 빼면 여기도 이렇게 딱 보입니다. 선명하게. 아, 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쉬운 세팅 그냥 이거를 네, 브루트포스가 아니고 이리디언스 맵으로 해놓으면 물론 이리디언스 맵으로 해도 노이즈랑 이런 거 없애주긴 합니다.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네, 미디움으로 바꿀게요. 이것도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제 주로 잘 쓰는 세팅이긴 한데, 좀 다르죠? 움직이는 게. 예. 이리디언스 맵은 좀 달라요. 얘는 노이즈가 조금 덜합니다. 노이즈가 조금 덜하긴 한데, 지금 세팅은 좀 비슷하네요. 원체 좀 어두워서 노이즈가 좀 많은 것 같고요. HDR 이미지만 써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네. 아까에 비해서 이런 데 뭉개졌고, 네. 색감 변화가, 사실 브루스폴스보다 좀더안 좋아요, 얘가. 대신에 이제 노이즈랑 이런 것들은 좀덜 생겨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어둡게 해놔서, 예, 그런데, 렌더 타임도 좀 빠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팅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빨라요, 얘는. 시간이 좀 빠르고,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워낙, 타입이, 그게, 세팅하고 연관이 좀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팅에 따라 다릅니다. 밝기나 조명, 밝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네, 어쨌거나, 네, 여기 이제 조금 보이네요, 살짝. 근데 얘는 이제 색감이,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이미지가 불분명해지고 탁해져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브루폴스를 놓고 렌더해 보겠습니다. 브루폴스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렌더 퀄리티로 보면은 예, 조금 더 저는 이제 시간을 아주 길게 두고 보면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특히 이런 구석들 이런 데에서 이 색깔들이 좀 뭉개지는 게좀 덜합니다. 조금 예, 선명하게 렌더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데나, 네, 이런 데 느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네,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구별하기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느낌을 딱 보면 달라요. 예, 이미지를 두 장을 딱 렌더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예. 어쨌든,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둘 중에 이제, 이리디언스 맵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브루폴스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퀄리티를, 뭐, 세밀하게, 이 세팅들을 막 조절을 하면 뭐가 좋아지고, 다, 뭐, 배워두시면 좋긴 한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굳이 이렇게 세팅 안 하고, 그냥, 미디움에서, 하이, 뭐, 이 정도 바꿉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좀 없애려면, 이 수치를 조금 더 작게, 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다 그러면 0.05,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시간을 좀 넓게, 길게 두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좀더 낮게 하고, 얘를 체크해 주시면, 뭐, 내가 가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있는 이 앰비언트 오큘루션의 세팅은 주로 저는 이 브루폴스 말고 이리디언스 맵을 쓸 때는 앰비언트 오큘루션을 씁니다. 이 앰비언트 오큘루션을 사용을 하면 이런 경계들의 임의의 양감을 추가해줘요. 이런 경계들의 그래서 렌더를 해볼까요? 예, 저게 임의의 경계들에 이제 이렇게 렌더 여기 안감을 추가해주면서 입체감을 좀더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 세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 이 앰비언트 오큘루션의 레디우스 값은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이 경계들의 그
그 양감의 크기. 그래서 레디우스를 뭐20 이러면 이제 더 이렇게 퍼집니다. 여기 있는 이 어둠이. 어큘루션의 어마운트는 강도 어느 정도로 어둡게 진하게 해줄 것이냐. 얘를 뭐2 하면 여기 까만 선이 그냥 확 생겨요.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임의로 갑자기 앰비언트 이제 입체랑 입체가 만나는 이런 영역들에 앰비언트를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션 이런 값을 줘요. 임의로. 근데 어떤가요? 좀더 선명해지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션. 여기서 이 레디우스 값 8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숫자를 올리면 네,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이 사이즈는 이 렌더링 이 사이즈하고 좀 연관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커지면 얘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그다음에 오큘루션 어마운트는 네, 뭐 0.8 정도 두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하얀색이니까 이게 잘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밝은 재질이 아니고 어두운 재질이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보정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저는 뭐한1200 정도에서 오큘루션 이 어마운트는 1 정도 쓰고, 레디우스는, 뭐, 한 20? 뭐이 정도 쓸 때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션 쓰면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이게 있으면 양감이 확 생기는 건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페이크 같아요. 약간 가짜.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 예. 아까 브루트포스 상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깜빡하고 저장을 안 하네요. 어쨌든 이런 노이즈나 이런 값들이 지금 리디언스 맵일 때좀더 네. 예, 깨끗하게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예, 해줍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세팅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까지 봤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네, 뭐 렌더 하실 때 크게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충분히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노이즈 리밋. 중요한 수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 상태에서 이게 기본이죠. 하이 설정해 주시고 그럼 이제 세팅들이 바뀌잖아요. 이디언스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움에서 하이로 바꾸면 이런 몇 가지 수치들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이로 놓으시면 되고 미디움에서 하이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프로포스로 놓고 예, 하이로 놓고 뭐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서 0 하나 추가해 주시고, 원하는 시간, 내가 렌더를, 어느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냥 그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1시간만 렌더하겠다, 나는. 그럼 여기다 60 입력하시면 되고, 2시간 해보겠다. 나가서 놀고 오겠다.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분으로 환산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트포스인지 이리디언스 맵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고요. 해보시고 몇번 테스트 해보면 어떤 거 쓰셔야겠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고 앰비언트 오클루션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런 경계들에 대한 값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행을 해보면
이 렌더 엘리먼트라는 수치가 이게 있어요. 이 렌더 엘리먼트를 어드 렌더 엘리먼트를 해서 쭉 해서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렌더 엘리먼츠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게 하여튼 좋은 기능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터치를 하신다면 렌더 엘리먼츠를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리터치를 내가 할 거다, 리터치를 잘하고 싶다 하면 이걸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포토샵에서 뭐 그냥 간단한 색 보정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얘를 사용하시면 그림자를 더 진하게 한다던가, 뭐 그림자 영역만 더 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재질 중에 일부 재질만 좀 리터치를 좀 해보고 싶다, 뭐 반사를 올려주고 싶다, 조명을 조금 더 강하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러면 사용하실 때 이런 엘리먼트들을 추가하시면 포토샵에서 활용할 때 좋습니다. 네, 그럼 여지만 남겨놓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오버라이드 정도, 이 머티리얼 오버라이드 정도, 이건 뭐 설정을 하시면 재질이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다 하나의 재질로 바뀝니다. 뭐 이런 거 렌더 테스트 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세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